사고의 심각성 분류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자, 죄송해요. 이렇게 좀 에러가 났는데 이건 뭐냐면은 음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입니다. 그래서 음주했으면 1번, 음주가 없으면 2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은 도로 정보입니다. 도로 정보가 뭐 이렇게 돼 있대요. 뭐 이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노면 상태, 관련된 차량 수, 그 다음에 상해, 치부, 상해. 여기 중요한 거죠. 요게. 우리는 요걸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안 다쳤느냐, 아니면 사람이 다쳤느냐, 근데 조금 다쳤느냐, 아니면 거의, 갈 때까지 갔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데이터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패키지 설치를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 요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저는 깔려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깔려 있겠죠, 당연히. 그죠? 다시 리부팅 되는 바람에 요걸 다 깔아 주시는데 저는 요거 해 볼게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인스톨 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데이터 갖고 오겠습니다. 자, 요렇게 나오는데 헤드를 봐야지 헤드가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됐는지 알수 있겠죠? 그래서 알코올이 음주했느냐 안 했느냐부터 해서 쭉 나오죠? 우린 제일 마지막에 요겁니다. 요거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자, 먼저 중요한 게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있는데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범주형 데이터를 가변수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개일 때 더미형 변수로 변환해 준다 그랬죠? 그거를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 nnnnet 패키지에 class.i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데 제일 먼저 요 위에 있는 변수명을 이렇게 먼저 갖고 오겠습니다. 그 변수명을 이렇게 불러 갖고 오는 걸 먼저 저장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바인드를 해주는 겁니다. 얘랑 클래스 요거를 잘라주는데 요렇게 해주면 요 값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해볼게요. 자, cbind라는 거 묶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묶어주느냐? 처음에 요세 개랑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묶어주는데 어떻게 묶어주냐면은 얘세 개는 그냥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얘는 surround cond라는 거를 얘가 아까 전에 범주형 변수로 자동으로 데이터가 세 개면 0, 1, 1, 1, 0, 0, 0, 0, 0뭐 이렇게 해서 알아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범주형으로. 그래서 1, 2, 3, 4, 5, 다섯 개 변수다. 그러면 거기에 네개 변수를 만들어줘서 자동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내가 안 해줘도 만들어준다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name이라는 건 뭐냐면 name은 이 카테고리를 만들어준 다음에 위에 변수 이름을 위에 이렇게 쳐주면 자, 이렇게 쳐주면 요 값들이 자, 요게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아이고 미안해요. 이렇게 나오고 요 앞에 세 개는 원래 있는 거 그냥 갖다 붙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1, 0, 그 다음에 0, 0, 0 이렇게 나눠집니다. 얘가 어떻게 되냐면 1, 2, 3, 4, 9가 돼 있어요. 뭐냐면은 요 값이 원래 값을 뒤져보면 1, 2, 3, 4, 5 다섯 개의 값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값을 어떻게 나눠주느냐? 얘가 1, 2, 3, 4, 9. 요 다섯 개가 앞에 있는 요 sur 컨디션의 요 값입니다. 요 값이 요렇게 해서 1001빵빵빵빵1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편하죠? 편하게 이렇게 해주면 편하고 뒤에 max sub는 우리가 012라는 값을 가졌잖아요. 그죠? 그 값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얘가 0일 경우에는 11이 표시가 되죠. 1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0이겠죠. 그러면은 뭐였어요? 사고가 그때 뭐였죠? 1이 무상해. 아, 0이 무상해. 1이 상해. 2가 치명적인 상해. 요렇게 해서 요 표시입니다. 결과 변수가 요세 개예요. 아웃풋이 노드가 몇 개가 되겠어요? 저 끝에 있는 0, 1, 2가 아웃풋 노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 여기에는 변수 이름이 들어와 있는데 얘는 1, 2, 3, 4, 9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밑에는 이 값을 갖고 오는데 이 값의 행 위에 변수 이름을 요렇게 줘라 이겁니다. 어떻게 주느냐? 얘는 sur underbar cond를 까지 써주고 요 다음에 1.
요 다음에 2, 요 다음에 3 이렇게 붙이라는 말이에요. 얘가 앞에 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세퍼레이트 기능 해볼게요. 자, 찍어주면은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아, 위에를 보면 되겠죠? 이렇게. 아까 전에는 1, 2, 3, 4, 9가 찍혀 있는데 앞에 요걸 붙인 겁니다. 요 붙이라는 게 요거예요. 요 내용이. 여기에 네임, 이름을 붙여줘라. 어떻게 붙이느냐? 1, 2, 3, 4, 1, 2, 3, 4, 9라고 써 있는 거를 앞에 변수명 언더바 1, 변수명 언더바 2, 이렇게 해줘야 사람들이 인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해석하기가 편하니까. 그거를 붙여줘라. 이건데 여기에 separate 기능에서 이렇게 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요게 이제 전처리 작업을 해주는 거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해서 무슨 말이냐면 범주형 변수일 경우에 가변수 처리를 해주는 방법이고 위에 거는 가변수 붙여, 그러니까 요두 개가 가변수 해주는 겁니다. 얘는 원래 있던 거 쓰는 거구나. 요두 개가 가변수 처리해줬고 거기에 변수명을 이렇게 붙여주는 요 문법이에요. 요게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나중에 쳐보면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훈련용, 이걸 우리 워낙 많이 해봤죠? 훈련용으로 하는 거는 훈련용으로 해주고 이렇게 헤드에서 훈련용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인공신경망 모형인데 이게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잘 보셔야 돼. 헷갈릴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게 뭐예요? 앞에 결과 변수가 하나, 둘, 세 개. 뒤에 세 개죠? 여기 세 개. 요 뒤에 세 개인데, 뒤에 결과 변수를 플러스해서 결과 변수, 결과 노드를 세 개로 만들고, 물결 표시해주고, 얘가 앞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존에 있는 거다 들어가야죠. 그래서 플러스 표시를 해주는데, 저는 보기 쉬우라고 플러스를 이렇게 해준 건데, 여러분들 그냥 옆에다 쭉 쳐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쳐주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게 화면이 작아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구분하려고 이렇게 쳐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데이터 해주고, 자, 히든 레이어가 몇 개예요? 두 개죠? 아웃풋이 세 개고, 히든이 두 개고, 인풋이 몇 개예요? 인풋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가 히든 레이어. 아니, 앞에 인풋 레이어가 일곱 개, 히든 레이어 두 개, 뒤에 아웃풋이 세 개예요. 그 모델을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 자, 실행시켜 주고요. 자, 웨이트 값이고 플러스로 찍어 주면 이렇게 나오죠? 어? 잠깐만. 이제 나오네요. 돌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총 이게 인풋이 7개였고요. 히든을 2개 만들었고 아웃풋이 3개죠. 요런 모델이 만들어진 겁니다. 맞죠? 우리 모델 만들려고 한 게. 그다음에 똑같이 모델 평가해야죠. 그래서 히든 레이어 들어와서 뒤에 여기는 빼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웃풋이에요. 아웃풋을 트레인 돌릴 때 아웃풋이 나오면 안 되죠. 아웃풋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트레인에서는 여기 뒤에 있는 거를 빼준 겁니다. 그러니까 돌릴 때 훈련 모델을 가지고 모델을 검증할 때는 빼준 거예요. 뒤에 결과 변수를. 자, 그리고 이렇게 쳐주고요. 컴퓨전 매트릭스에서 나오면은 클래스 맞춘 게몇 개예요? 총 0, 1, 2를 맞춘 게총86% 맞췄네요. 근데 얘는 훈련용이고요. 우리 검증용도 해봐야 되죠? 검증용은 몇 퍼센트 맞췄는지 볼게요. 88% 맞췄네요. 그죠? 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